가정식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요리 중에 한 가지 부추 계란볶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추는 끝부분을 조금 잘라주고 영상과 같이 4cm 길이로 잘라 준비한다. 계란 3개를 그릇에 깨고 적당량의 소금과 식초를 넣고 거품이 생길 때까지 고루 저어준다. 계란에 거품이 생길 때까지 저어주고 볶으면 계란이 풍성해진다. 소체 기름을 붓고 온도가 180도가 되면 계란을 넣고 불이 크기에 따라 볶는 속도를 조절한다. 계란을 건져내고 소태 식용유를 붓고 달구어지면 부추를 넣는다. 부추를 볶을 때 먼저 소금을 넣지 않는다. 소금을 먼저 넣으면 물이 생기기 때문이다. 큰 불에서 빠르게 부추를 30% 익혀주고 볶은 계란을 넣고 같이 볶아준다. 부추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지 않고 소금과 미원으로 간을 하고 고루 볶아준다. 생추 약간을 넣는다. 많은 사람들이 넣지 않는데 넣어도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반대로 요리의 맛을 더욱 끌어올려준다. 고루 볶아주고 그릇에 담아낸다.